안녕하세요, 복빈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물건은 지구촌 영상음악입니다. 지구촌 영상음악 기억하십니까? 저희 세대는 기억하겠죠. 저희 세대라고 말하면 어느 세대냐면 이 90년대 초반에 중딩 초딩을 보냈던 세대마저 소위 X세대죠. 오씨, 저 X세대예요. X세대. 어떠한 특정 세대에다가 이제 이니셜을 붙인 게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 이후에 막 N세대. 예? 뭐 그런 거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막 오렌지족, 야타 그런 것도 있었고, 희한한 시기였습니다. 어쨌건, 저 예전에 꿈이, 오늘 좀 동영상 길 거예요. 쓸데없이 말이 좀 길어질 거라, 원하지 않으시면 스킵을 하시든가,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뭐, 제 그 추억의 뭐 그런 거니까, 기록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꿈이 뮤직비디오 감독이었거든요. 그 언제 때부터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방송부 하면서 지구촌 영상음악을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월요일 저녁 7시 때 했을 거예요. 그때 항상 그 예약 녹화 저번에 제가 영웅본색 리뷰 했었잖아요. 그 VHS를 항상 예약 녹화로 걸어놓고 이 지구촌 영상음악을 항상 녹화해서 또 편집을 했죠. 이게 한 편이 60분이 넘으니까 그걸 다 제가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만 또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VHS를 따로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감독은 못했지만 이렇게 뭐 예,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자, 우선 그래서 그게 히트가 되면서 GMV라는 지구촌 영상음악 잡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원래 이 잡지가 나오기 전에 그 음악 전문 잡지는 바로 한뮤직이었죠. 한뮤직이 그전부터 나왔다가 요거 두 개가 예, 저에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교과서로 생각하고 깊게 팠던 기억이 납니다. 한뮤직 리뷰는 다음 편에 하고요. 어쨌건 사실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공부 체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잡지로 온갖 음악의 지식을 다 섭렵을 했죠. 개인적으로 음악 하나 듣고 싶으면 옛날엔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CD 그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그 압구정동에 상하레코드 지금도 있나? 거기 가서 막 디비다가 우연치 않게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이 살려고 CD를 잠깐 틀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장님이 들려준다고. 뭐 옛날 CD 가게에서 막 살짝 포장 뜯어가지고 뭐 사장님이 권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래서 요즘에 또 재미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옛날 음반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듣지 못했던 음반들을 요즘 유튜브에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명반 이거 꼭 사야 된다, 이거 꼭 들어야 된다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들을 길이 있나? LP 백판도 못 구하죠. 저희 때는 이제 LP 플레이어를 사기도 힘드니까 고가고 이거 CD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LP 플레이어는 되게 컸어요. 전축 같은 느낌이고 CD는 자기 방에 들었던 CDP가 있었기 때문에 CD를 구할 수도 없으니 뭐 혹시 폴 맥카트니 막 그런 거 막 윙스 앨범을 들어라 비틀즈의 진정한 응? 못 구해 백판 구해도 뭐 하지만 저희 집에 또 LP가 있긴 했죠. LP 얘기는 또 나중에 어쨌건 저희 또 얘기하면 길지만 저 형님의 영향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막 메탈리카 건세로스 빠지면서 막 예, 어쨌건 요거는 1994년 4월호입니다. 이날 아티스트가 마이클 볼튼, 택대, 본조비, 건센노이스, 브로마이드. 아, 건센노이스 브로마이드구나. 요 세 개 메인이죠. 마이클 볼튼. 에이, 별로 안 좋아요. 세 곡 정도 좋아합니다. 웬맨 러브스 로먼이나 하우 엠 아이 서포트 그 있잖아요. 러브 이즈 원더풀 팅 막 그런 아! 이거 끝나고 음악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우선 표지 보시면 뭐 잡지 형태는 뭐 2000년대 요즘 잡지하고 뭐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거슬리네요. 마이클 볼튼 태그때 LA 보이즈 네, 같이 볼까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구촌 영상음악. 아, 역시 잡지를 사면 광고를 보는 거죠. 금성 전자 키보드. 금성에서 키보드가 나왔었구나. 금성. 그러니까 옛날 잡지 보면 없어진 기업도 많아요. 옛날 기업도 나고. 모노입니다. 모노의 키보드 주자 이흉래. 모노 노래 좋은데. 넌 언제나. 있죠? 이분은 아역 스타였다가 요즘엔 좀 빨리. 그치. 전 X세대예요. X세대입니다. X. 아, 막 업됐어. 잡지 보니까.
지금도 유명하지만 와, 이 당시에도 유명하긴 했는데 이병헌 씨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남한산성을 봤는데 달라. 이게 정우성하고 그 이정재 또 있잖아요. 아, 그런 달라요. 이병헌 씨는 달라요. 대사 한마디 톤 하나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고는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이게 단순히 미남 스타라고 하기에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어우, 진짜 감동. 남한산성 꼭 보세요. 근데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김원준 씨는 뭐 결혼했죠. 예. 네. 하여간 이때부터 X세대죠. X세대. 이거 막 CF 있었는데 막 아, 흑백으로 된 거. 예, 이게 메인인 BIC가 있고요. 뭐 화장품 잘 모르겠어요. 아, 삐삐입니다. 이젠 거의 사장된 기업. 네? 스마트폰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거의 망한 기업 모토로라죠. 이거 다음에 휴대폰 2G폰 레이저 땐 대박이 났죠. 어, 삐삐나 삐삐 하, 삐삐 씨. 하, 삐삐야. 어, 흥분했네요. 자, 공부하네요 오늘. 어쨌건 뭐 맥스웰도 있고요. 리피 화장품 있다고. 어, 이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삼나 스포츠는 뭐야? 어, 버팔로는 알겠는데. 버팔로는 뭐 어쨌건 금강제한가? 어, 있네요. 핸드폰 뭐 볼펜을 이렇게 광고하네. 유니코스 프로포즈? 전혀 몰라요. 화장품 전혀 모릅니다. 어, 장난 아니에요. 주리 하나 화장품 이렇게 봤지. 아, 또 삐삐가 나오네요. 이번엔 삼성 겁니다. 이때 씨. 아이폰이 전이라. 아, 94년도 과거로 왔으면 내가 이거를 샀을 텐데 주식. 약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삐삐네요. 마인드맵 북 마인드맵이라고 막 있는데 오, 강남구 역삼동 이때도 마인드맵이 있었네. 오, 신기한데요. 좋아요. 내한공연 잠시 채울거야. 알석이 5만원이야? 아, 지금 거의 10만원 넘겠는데. 제일이네. 한복으로 다 없어졌죠. 변비약 광고는 항상 있네요. KBS 사랑노래 이 당시에 컴필레이션 앨범이 되게 많았어요. 나우다는 것도 있었고 맥스 막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많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CD 음반 광고가 주를 이룹니다. 락셋 나오고 언플로드 유행했던 거 프랭크 시나트라 있고 바닐라이스 무타스데이? 이름 모르겠는데 무타스데이? 뭐드? 뭐야 이거? 무타스데이 맞네. 블루 제가 이거 블루 영화를 대학교 때 과제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레미제라블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이건. 자, 보시면 아, 요거는 익숙하죠. 지금도 파는 거. 예, 있습니다. 자, 아, CD 동료 노멀 테이프네요. 테이프 광고. 이제는 진짜 찾기 힘든. 요즘에는 그 거기서도 못 안 팔 걸요. 고속도로에서. 자, 이제 잡지 차례를 보여주는 거죠. 많습니다. 많아요. 이 한 권으로 거의 뭐 하루는 제가 보낼 수 있었죠. 아, 6세트 2! 우피 골드먼! 여기 LA 보여지네요. 잔인한 사월에 불어닥친 변화해봐라. 뭐래. 돌코라스는 내가 알 정도니까 그땐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도 있지 않나? 있구요. 이런 거 말로만 듣던 전세대 CD로 직접 듣는다. 이거를 그때 못 듣는 거지. 이걸 다 어떻게 사? 이거 표시해야 돼. 요거 얘기 잠깐 할게요. 길리 스미스라고 공의 그 뭐지 어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유희열의 음악 도시인가? 거기서 여름 특집 공포 음악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서 이 길리 스미스의 마더라는 노래를 틀어줬거든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그 당시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듣고 싶은데 사실 이게 CD가에서 안 팔아. 압구정이나 그런데 막 나가야 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그 당시에 팝송 메탈 CD가 14,000원 정도, 13,000원? 아니 12,000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되게 비싼 거라. 이거 하나 살 건지 메탈리카 건설스나 뭐 머티쿠나 그걸 두 장을 살지를 막 고민하면서 해서 끝내는 못 샀던. 아니 뭐 핑계지 뭐 샀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야 인생. 네. 그러네요. 네, 히츠라는 요것도 되게 타워 레코드에서 자주 봤더니
이국적인 디자인, 예, 미국적인 디자인. 아, 요런 건, 요런 색 조합은 없죠. 그 당시에 보지. 이런 것들은 일반 레코드 가게에서 안 갖다 놨어요. 큰데 뭐. 그러니까 타오레코드, 타오레코드 가면 이런 게 많았어요. 타오레코드. 건스 앤 로이스. 아, 이 당시에는 해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 그 당시에는 건스 앤 로이스가 다시는 슬래시랑 에슬로전 싸워가지고 다시는 못 만날 줄, 그들의 무대를 못 볼 줄 알았는데, 와, 웬일이야. 요즘에, 아, 그리고 내한공원을 한국에 왔는데, 안 갔어요. 슬래시가 없었기 때문에, 엑슬로즈하고 그 애들 데리고 했을 때라, 그때는 안 갔고, 슬래시도 내한공원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스 앤 로이스로 오면 내가 갈 텐데, 이게 따로 갔다고. 안 갔어. 그래서, 이 당시, 아, 건스 앤 로이스는 끝났구나. 이 스파게티 인시던트가 실패하는 바람에 끝이구나. 아, 지들끼리 싸웠겠지, 뭐. 지겨웠을 거야. 근데 다시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엑슬로즈 아저씨 된 모습을 요즘 보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좋다는 거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진짜 엑슬로즈는 진짜 저의 진짜 연예인이었죠. 그 당시에 거의 음악계를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그룹이 듀오가 비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걔도 이나바 보컬이 이나바인데 엑슬로즈 풍으로 하고 다녔다니까. 그 정도였다니까. 엑소즈는 전 세계에서 최고였어. 지금도 뭐. 근데 지금은 좀 스타일 좀 살 빼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어쨌건 그렇습니다. 진짜 아직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말을 되게 많이 하네요. 아이고. 아유, 결혼 잘 못해가지고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딸도 장난 아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히트뉴스다. 토니 브록스턴이네요. 토니 브록스턴. 에어로스미스 이제 최고. 이제 대박. 크라잉. 크레이지. 어메이징. 크. 이때 제가 이 지구촌 영상음악 TV 프로를 보고 에어로스미스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리빙 인 더 엣지인가? 뭐 그런 그, 아 리빙 온도? 리빙 아 이건 그거에 터미네이터 2의 주인공 에드워드 플렁이 나와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있는데, 아, 그 뮤직비디오 한편 보고 바로 이거 샀잖아요. 그 다음부터 에어로스미스를 알게 되는데, 와, 에어로스미스도, 예,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무슨, 제가 좋아하는 밴드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겠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억입니다. 그 머틀리 크루도, 뭐, 요즘엔 모를 거야. 머틀리 크루가 뭐 하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 LA매트에서 머틀리 크루예요. 기본적으로 LA매트라고 하면 머틀리 크루였는데, 이 당시에 빈슨이라는 보컬이 탈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밴드를 따로 하고, 그래서, 걔 누구지? 아,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 여기 있다. 존 코라비. 존 코라비라는 새로운 보컬을 하고, 그 당시에 기존에 자기들 했던 LA메탈 풍을 버리고 파워메탈 쪽으로 가면서 이 앨범이 망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코라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존 코라비와 더불어 또 비운의 보컬이 주다스 프리스트 보컬이 있어요. 어, 이름 기억 안 나. 아, 이건 뭐 굳이 뭐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됩니까? 검색하면 나오니까. 하여간 이 머틀리 크루의 새로운 보컬과 주다스 프리스트의 새로운 보컬이 그 전 보컬의 전 보컬의 영향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힘들었죠. 안타까워요. 존 코라비도 진짜 노래 잘하거든요. 약간 그 레드 제플린 풍도 나면서 그 장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단한 보컬리스트였는데, 하여간 빈슨이 머틀리 크루라는 색깔에 묻혀가지고 이겨내지 못한 거죠. 주다스 프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다스 프리스트 보컬 관련돼서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뭐 저작권 문제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삽입을 할게요. 관련된 거. 그래미 노미니즈라는 이 컴플리션 앨범도 그때 계속 나왔었고. 손지창. 이분이 요즘엔 아니구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쪽 회사랑 소송이 붙어가지고 김호준의 유수공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하지만 어쨌건 아! 하긴 손지자 씨는 대단했고요. 피노키오가 했네요. 사랑 우정 사이, 저는 사랑 우정 사이도 좋지만 그 1번 트릭이 좋아요. 제목이 뭐였지? 네, 자막처리 할게요. 어쨌건 이 당시에는 중국, 이때 중국이 반하이 됐었나? 홍콩이? 근데 이 이름이 유덕화, 곽부성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직 홍콩이 반하이 되기 전이었나 보네요. 그냥 홍콩 음악도, 근데 저는 솔직히 홍콩 음악을 안 듣게 되네요. 아!
소니입니다. 소니. 이거 다 유명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OST, 유키즈 온 더 블락, 셀린 디온, 앨리스 인 체인스. 아, 시애틀의 밤못 이루는 밤. 장난 아니에요 지금. 파트리아카스. 아, 이 당시에 파트리아카스가 우리나라, 어 여기 있네. 공연 있죠. 파트리아카스가 우리나라에서 괜찮았어요. 이제 목맥감원가 그거를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하여간 희한한 애들이 많았어 학교에 보면. 이 파트리아카스를 걔만 유일하게 아는 거야. 알기도 알고 노래도 듣고. 저는 사실 그 지구촌 영상음악 그전부터 이 뮤직비디오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악하고 관련된 대화를 하면 금방 친해졌죠. 황순상, 고등학교 때 내 친구 황순상은 뭐하나. 저한테 입대 전에 루나씨 싱글을 선물해줬었는데 연락이 끊겼네요. 자, 이번엔 지구레코드입니다. 지구레코드. 지구레코드예요. 최민수? 아니구나. 최민수. 듀스입니다. 듀스예요. 듀스. 지구레코드에는 로드러너 쪽 옛날 그쪽 약간 마이너틱한 메탈 음악을 좀 했었죠. 얘네들은 솔직히 모르는 애들이고. 자, 아, 폴리그램은 유명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음악을 다운받다 보니까 레이블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알 필요도 없지만. 저는 뭐 음악을 워낙 많이 듣던 시기라 폴리그램 쪽이 제가 추구하던 음악 계통의 레이블 딸이 있었죠. 보시면 여기 테라피라는 밴드는 아는 사람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가든 올해 자살했습니다. 2010년에. 안타깝죠. 크리스 코넬. 본조비가 이게 3집이 제대로 안 났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또 몇 년 지나가지고 3집이 정식 발매가 됐었죠. 스팅 있고요. 스팅도 2010년에 내한 공연. 듀오 정말 매니아틱한 일반적인 느낌 있는 크랜베리즈 있네요. 폴리그램 쪽도 괜찮았어요. 아, 이거 앞에 광고음보다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뭐 그냥 쭉 틀어오세요 뭐. 아, 저래도 되겠지만. 하여간 이 당시에 예, 킹레코드도 있고요. 킹레코드 보시죠. 자, 이제부터 기사가 시작 나오기 시작하네요. 방콕의 음악거리 킹 와이드 콘서트 태국. 아, 지금 그때 당시에 뭐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블로그 글을 옮기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때는 디카도 없었고 뭐 이거 다 필카 진짜 잘 찍은 거예요. 이건 공식 사진 같은데. CG 브랜드 지구촌 영상음악 사람들 찍은 거 이런 건데 모르겠네요. 어쨌건 키말드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니까. 초콜릿 드링크. 그 동양과 서양이 만난 홍콩. 홍콩 여행기죠. 기자가 여행 갔다가 사진 이렇게 찍은데 그 당시에 뭐 한국의 패션과 거의 달라진 게 없네요. 홍콩은 전국 휴대 요거는 이런 게 있네. 드디어 본격적인 기사가 드디어 나옵니다. 요거는 좀 종이질이 달라요. 마이클 보튼. 근데 일본 공연 간 걸 예, 찍었 기사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온 것도 아니고. Love is a wonderful thing 나오네요. True love somebody 이것도 괜찮은데. 예, 뭐 우리나라 거의 그 당시에는 잘 안 왔어요. 제가 본조비도 90년대 후반에 오고 정말 특이했던 게 에어서플라이 유키즈 온 더 블락이 좀 특이했지. 유키즈 온 더 블락 약간 임재범 씨를 생각나게 하는 네, 마이클 보튼. 셀린 디옹도 뉴욕 공연. 우리나라 안 와. 안 온다고. 안 와. 세트리스트. 지금 보면 거의 블로우리야. 이 당시에는 뭐, 그 뭐, 음악 관련, 음악 전문 기자 어떻게 돼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본조비입니다. 이 당시에 키토페이스가 나오고, 본조비가 변했다. 제가, 그, 매트, 락 음악을 처음 들은 게 본조비거든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냥 CD를 빌려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친하지도 않았는데 음악 얘기 막 하다가 본조비 3집하고 2집을 빌렸어요. 슬리퍼리 웨메트하고 뉴저지라는 앨범 빌려줬는데 그때 소나타 광고 할 때 You Give Love a Bad Name이 You Give Love a Bad Name. 네. 그 노래가 막 CF 막 하고 시켰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Keep the Face 앨범을 내면서 이때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또 애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지. 본조비가 파티 음악 하다가 막 락한다고 막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본조비가. 안타까운 건 여기 멤버들 원래 여기 초기 멤버들이었는데 리치 샘보하고 앨리스 디코 에일이 뭐였더라?
나오나? 서치 뭐 있었는데? 뭐 어쨌건 베이스와 기타, 메인 기타가 지금은 같이 활동 안 해요. 둘이 엄청 싸우고 키토페스트 이후에 못 해먹겠다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라이브 보면은 요 세 명만 나와요. 드럼, 키보드, 본조비. 본조비 엄청 늙었어요 지금 라이브 보면은. 근데 뭐 인기는 대박이야. 완전 꽃미남 본조비. 크라이블러브 얘네는 모르는 애들. 지금도 모르고 옛날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 같네요. 테이크 대십니다. 제 이때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해체했다가 요즘에 재결성했죠. 아, 이 사람 얘 누구지? 어, 알았는데. 아, 뭐 어쨌건 아 이렇게 그 피파 주제곡 부르고 엄청 잘 나가. 여기서 제일 대박 났었죠. 원래 메인 보컬이 이 친구였는데 제리.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크 대 또 제가 처음 본 게 지구촌 영상 음악이에요. I Find the Heaven이라는 그런 노래였죠. 아, 쭉쭉 넘어갈게요. 키마일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키마일드는 그 99 블룸스 부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듀엣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안 봤는데 처음이고. 자, 데리롤도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 아, 이 사람 이제 알겠네. 그때 몰랐는데. 아,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 그 뭐지? 어, 그 노래 뭐지? 따따따따따다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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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그거 있어요. 데리롤하고 여기 나오는데 데리롤과 존 오츠. 아, 이분 공인이 되시죠. 프랭크 시나트라 친구에서 마이웨이 원곡자입니다. 제프 웨건 알 수 있죠. 아, 샤이 제 보이스맨 If I Ever Fall In Love. 이거 장난.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 뭐지? 반주 없는 거. 무반주 아카펠라 버전이 더 좋아요. 좀 들어보. 지금도 먹힐 만한 음악입니다. 올포는 뭐 차트 1위도 하고. 이 당시에 이런 비디오가 많았어요. 서진 비디오. 샤킬 로니 비디오. 마이크 조던도 있었고 매직 존스 있고. 아, 진짜 컨트리는 몰라. 진짜 컨트리는 제가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샹송도 모르겠다. 이쁜데? 모르겠네요. 향송 간촌에 모르겠어요. 글로우 워싱턴 주니어. 아, 이 사람 알죠. Just the two of us. 아, 좋아요. 어스3 US3인가? 어스3 뭐라고 부르지? Ladies and Gentlemen. 그거 있는데 칸탈로. 아, 이때 요것도 좀 자주 들었던 밴드였죠. 이터널리는 잘 모르겠네요. 아, 세세문방 뭐야. 아, 그냥 걸었어 아니야? 아, 맞네. 이분 중국 영화 막 이런 것도 나왔었구나. 이거는 솔직히 못 봤는데. LA 보이즈입니다. LA 보이즈. 얘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우리나라 왔었어요. 들고 왔대. 씨, 우리나라 왔었어. 한국 봄철 음악 시장 공략을 위한 내한. 내한이네, 내한. 지구촌 영상과 토요 대행진. 근데 얘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LA 보이즈. 기억나세요? LA 보이즈? 로크는 기억이 안 돼. 이런 교사가 있었어. 이런 거는 좀 알만한 사람이 좀 약간 신도 깊은 신도 깊은 기사였었죠. 척베리 나오고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비비킹은 돌아가셨죠. 에릭킴도 살아계시고요. 이분은 전설입니다. 중국 대륙으로 중국 대륙 배경으로 음악적 잠재력 자신하는 대만. 근데 이 당시에 약간 대만이 LA보이즈라든가 약간 팝이나 뭐 음악적으로 약간 한국하고 교류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 완전 대만 음악 그쪽은 그러니까 중국 계통의 음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엔 자주 봤는데 막 유독화나 장하우 같은 사람들도 음악을 막 하고 그랬는데 임지령이네. 임지령 오기룡 이 사람 몰라요. 임지령 우리나라 왔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지 교류가 많았는데 이 중화 쪽은 완전히 홍콩 영어 이름 유독화 장하우 영어명 그게 다 장국영, 이건희, 양조위, 엽천문, 매연방, 임진영, 소유붕, 금성무, 두더기, 막소총. 기억나. 자, 코리아 팝스 볼까요? 다운타운 김세왕입니다. 여러분, 김세왕입니다. 넥스트의 김세왕. 김세형 씨. 아는 형님 왜 나왔던 거야? 대체. 아는 형님, 아, 예능 욕심이 생겼나봐. 아는 형님 나와가지고 괜히. 어쨌건.
다운타운입니다. 이분들 음악은 유튜브에서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이 당시나 옛날에 지금 노래를 못 들었어요. 아 장난 아니네요. 근데 김세형 씨는 제가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넥스트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나는 트래쉬 메탈 기타 그런 그 김세형 솔로 그 파트가 있는데 장난 아니야. 화려해. 그 당시에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진짜 화려해. 이거 거의 외국 밴드의 응? 플레이를 보는 듯했는데 아 넥스트 아, 해철이 형 마왕 안타깝습니다. 다 추억이네요. 아 미스터 투 아 이분 잘 모르겠네요.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잘 모르겠네요. 오 무섭다 이흉아들. 아 조기찬 씨. 아 청소년 열렬음악회 MC라고 나오네. 스타의 갑이에요 스타의 갑. 자 봅시다요. 이분 모르겠고요. 비트 이분 모르겠고요. 자 음악 전문 잡지니까 빌보드가 나오죠. 아 싱글 차트 이때 1994년 4월 싱글 차트는 Ace of Base네요. The Sign 셀린 디온 2위는 Power of Love Without You Never Forget You 머레어 캐리 설텐 페퍼앤 엠보그 와라맨 아이오아이의 와라맨의 원곡자입니다. 설텐 페퍼의 피처링의 엠보그예요. 와라맨 약간 더 전 원곡도 좋아요. 알켈리 있고요. 펌핑그라운드 있고 올포원 소머치 러브 리처드 막스 대체 이 사람은 뭔데 우리나라 온다 브리스 어게인 소리 맥스턴 스눕독이도 칸탈로그 있다 미트로프 머라켈도 있고 아, 브루스 스프링턴 있네. 이 당시가 뭐, 근데 지금도 다 좋아요. 이게 올드팝이면 그런 개념, 그러니까 팝은, 가요는 솔직히 좀 그렇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던 락, 메인스트림 락 차트, 그건 나중인가? 앨범 락 차트. 모던 락은 약간 얼터티브 계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안 들었어요. 100 있네, 100. 루저. 저는 앨범 락 차트. 그때 1위가 에어로스미스네요. 듀스와 와일드가 어디 OST였는데 그 다음에 LSTNC 있고 컨티코너즈 널바나 있고 얼플리지 있고 예스? 오 크래커 사운드가든 스푼맨 아 이때 슈퍼 언노운 앨범이 나왔구나. 슈퍼 언노운 사운드가든의 슈퍼 언노운 앨범은 무조건 들으세요. 뭐야 자 컨트리 라틴 탑 재즈 뮤직비디오 메탈리카의 라이브 앤 쉣이 앨범 차트 3위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차트. 저것도 그 당시에 또 J-POP을 좋아했기 때문에 히트 오브 더 월드, 월드 차트에서 일본의 1위가 비즈네요. 제가 아까 엑슬로즈 얘기할 때 나왔던 비즈, 돈 림미가 이때 1위였습니다. 자드, 아 자드.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 좀. 유타 코자키가 왜 올라왔지 다시? 이때 무슨 날이 있었나? 미스터 칠드런 미스터 칠드런의 크로스도가 이때 올라 와 너무 동반하는구나 마키 오브라 어쨌건 비즈가 1위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비즈는 앨범 아니 싱글 앨범 1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2위가 자드야마 이거 뭐 5위가 5위인가? 6위가 미스터 칠드런이고 아 저 다 제 인생의 전성기 때 스타들이었죠. 쉰들리스트 나오고 막 해머 막 파산했다는 얘기 나오고 막 가족광장 이제 독자 참여겠죠. GMV 전국 네트워크 깐시원 아십니까? 부산 명예 기자 마산 명예 기자 팝과 가요 차트 막. 팬클럽 광장 메탈리카 메탈 마스터 주서번개요 중량구 우리 동네 옆이네 지금 유족화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곽부서 자 지금은 다 네이버 다음 카페인데 이때는 직접 정모를 했었죠. 팝 전문가 양성 과정 소식. 나 이거 되게 막 하고 싶었는데. 가족사람 한번 도와주세요. 건센서스와 이스트림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가진 것은 94년 도쿄 라이브뿐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사나 사진, 뮤직비디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사례를 꼭 하겠습니다. 책엔 너무 절실합니다. 가지고 계신 목록과 원하시는 가격 적어 보내주세요. 대구네요. 곽부성의 사진을 구합니다. 저에게는 일본 가수들의 CD, 뮤직비디오, TV 드라마, TV쇼, NHK 유선방송 제외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연락주세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Into the Fire 앨범과 라이브 앨범을 CD로 구합니다. 못 구하나? 없나? 안 팔았나?
도움을 삽시다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LA 보이즈의 뮤직비디오와 브로마이드를 구합니다. 이만한 VHS 팀 바꿔 씁시다. 건슬스의 보컬 에슬로즈의 대형 브로마이드와 유지어 일루션 1, 2나 건슬스 어떤 앨범에도 녹음해주세요. 뭐야. 제게는 이승철 대형 브로마이드와 부활시어부터의 전 앨범이 다 있습니다. 녹음해달래. 하긴 요즘에도 막 가끔 메일이 와요. MP3 보여달라고.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편지 나눕니다. 아이고 사귀자는 거지. 임지령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예비 숙녀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요.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페북이죠? 트위터나? 아, 그 당시에 멤버로 구합니다. 여긴 없나? 아, 지웠다. 3호로 가족 선물잔치 대장죠. 못 돌아주고. 와, 장난 아니었네. 약간 이쪽에 문의를 하면은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마이클 부튼이 메탈을 불렀을 때의 활동과 메탈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이죠. 미국 코네티켓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난 마이클 부튼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뉴욕으로 진출. 메탈 그룹 블랙잭의 리드 보컬로 활약하였습니다. 그것이 20대 중반이던 70년대 말이고요. 그러나 마이클 부튼은 84년부터 솔로 가수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출발하냐고. 뭐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메탈한 이유. 가수를 하기 뭐예요. 펄잼의 롤러팔루자. 펄잼 나오네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던 영화음악들을 알려주세요. 방송 보셨을 거야. 일본의 재즈 뮤지션 중 류이치 사카모토. 류이치 사카모토가 재즈 뮤지션이야? 재즈 뮤지션 아니야. 뭐 어쨌건 백오드 매스킹 나오네요. 악마적 메코드를 반대 돌리면 나올 수 있는 게 만든 겁니다. 백워드 매스킹 메이킹인가? 마스킹? 뭐 어쨌건 GMV 히트 차트라고 내부 독자 차트죠. 그때 1위가 김건모의 핑계네요. 김건모 씨 요즘에 결혼하라고. 에? 혼자 노는 걸 돈 벌고. 윤종신. 아 윤종신이 대단하다. 94년도에도 2위고 요 얼마 전에 존니를 또 1위하고. 존니. 아 존니. 발음이 존니. 아 조심해야겠는데. 듀스, 모노, 김현철, 피노키오, 김건모, 김민규, 신효범, 서태지 와이드, 이승환, 김건모, 김준선. 마마풀. 미스터투, 신성호, 이창권, 이신, 김원준. 진짜 더리더욱이라고 뉴키즈 온 더 블록 그 컴백곡이었는데 1위. 셀린 디온, 브라이덤, 스팅, 로드 스튜어트의 All for Love, 브라켓, SBS, 건세로스, 신사이드 내부유. 엄청났습니다. 스티브 원더 있고 봉주르 상숑 서울음반. 가족 선물 대잔치. 오 삐삐 주고 막 장난 아니었네요. 시계도 주고. 화승의 르카프. 요즘에 르카프 했나. 카시오페아 LP가 있네. 힙합과 두 앱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네요. 자 좀 이제 넘어가죠.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팝 전문 강좌. 팝입니다. 팝. 지구촌 팝통신. 바네사 윌리엄스. 아 기억나시나요? 바네사 윌리엄스. 엑슬로즈는 폭력 남편. 전 아내 주자. 아 장난 아닙니다. 놀바나. 아 아직 안 죽었을 때구나. 장난 아니야.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놀바나가 아직 안 죽었을 때구나. 너바나 리드싱어 커트 코베인 순환시대. 얼마 전 약물 남용으로 기절소동을 비쳤던 너바나 리드싱어 커트 코베인이 이번엔 때 아닌 소송에 걸려 순환을 겪고 있다. 소송을 건 쪽은 뮤직비디오 감독 케빈 클리스 블라블라 하여간 장난 아니네요. 유키전 더블랑 세 번 맞아 투어겠죠. 진짜 추억입니다. 추억. 그래미네요. 그래미. 이때 누가 받았냐? 올해 레코드는 휘트니 휴스턴이 받고요. 아메 올레즈 러브에는 진짜 몇 달을 동네에서 막 장난 계속 되는데 에어로스미스 있고요. 나탈리 콜, 언포게더블, 유튜브 보노, 스팅. 락은 아주 에이팅 포 유, 밑으로 푸고. 리빙 온 더 엣지구나. 예, 네, 요게 받았고요. I don't want to change the world, 오지오스분 있고 플러스라고 스턴테 펄러츠 나왔네요. 소울 어사일럼. 아 진짜 추억입니다.
자, 아메리칸 드림.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아, 대박이다. 아시아의 힘찬 고동을 느끼게 한 열정입니다. 아시안 비트. 여기 뭘까요? 일본 팬들 지금 차라리 떠올랐는데 일본, 아, 일본에서 했나? 일본 맞선 요시다. 아, 강수지. 강수지 씨가 일본에서 활동하셨네요. 동경 시부야의 온에어 라이브 하우스에서 일본 후지 TV 프로그램 아시아 비트의 라이브 콘서트가 펼쳐졌다. 중국 쪽 국내 지구촌 팝통신 있습니다. 건스뉴스가 이때 우리나라에 그 도쿄 라이브 앨범 그 뮤직비디오가 발매가 됐었어요. 90년 라이브. 그러니까 2년 전 라이브죠. 지금 그 아 얼마 전에 하드에서 지웠구나. 이 시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풀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대여점에서 그 동네에서 VHS 대여점에서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었다고. 없었지. 없었죠. 그래서 그거 힘들게 빌려가지고 집에서 더빙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스뉴스가 언제적이야. 더 밴드. 아 좋네요. 필라델피아 영화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 주제가도 좋고 쉰들리스트도 뭐 유명하고 지장게 뭔가 그린파파 향기 토요일 밤의 남자 키스도 못하는 남자 이상우 씨네요. 어둠 속의 영혼 이게 지금 천장지구 2 메가데스가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앨범 리뷰들 또 리처드 박스는 되게 웃겨. 우리나라 뭐야 공연한다고 했다고. 하여간 그 당시에 했던 나우 포레버 악보 요즘에 인터넷이지만 이건 요즘에 전화 노래 교실 코드를 부르면 노래를 코드를 전화를 걸어 코드를 누르면 노래가 나오나봐. 위다운 유가 있네요. 원래 위다운 유는 에어스플라이의 노래가 아닙니다. 배드핑거라는 제가 이거를 보고 제 방송부 국이 그 시험 문제를 냈었죠. 위다운 유의 원곡자 누굽니까? 대부분 에어서플 좀 듣는 애들은 에어서플라이야. 하지만 배드핑거라는 거 아는 척하고만. 아 해리니슨 있구나. 그쵸. 오 장난 아니었어요. 자하고의 축복. 자하고씨 요즘 영화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음악 영화 연대기 기획기사가 있죠. 팝사전 오성식 이분 뭐하나? 우리 때는 오성식이었는데 팝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알차입니다. 아,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정기 구독 카드 말고 참여 카드 제가 했나 보네요. 하, 마지막으로 BMG 한국 BMG 음악 건설수가 여기 있네? 응? 아까 여기 맞나? 어쨌건 화이트 좀비 저희 되게 좋아요. 지금도 좋아. 마지막은 우리 성기 선생님. 어쨌건 오늘 엄청나게 길게 찍었습니다. 와 시간이 장난 아니게 좋네. 하여간 저랑 같이 지구촌 영상음악 잡지 같이 보셨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저작권으로 문제가 있나? 근데 이게 몇십 년 엄청 시간 지나가지고 어쨌건 X세대인 저와 이 또 추억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했던 음악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꼭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다음 편 예고 한뮤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97년도에 이거는 정말 엄청났던 거예요. 희대가 우리나라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올 줄이야. 바로 샀죠. 지금까지 지구촌 영상음악 1994년 4월호였습니다. 덕비디였어요.